오늘 예배인들을 이렇게 딱 보면서 우리 방송국이 새로운 전기, 터닝포인트를 맞이하는 것 같은 그런 믿음의 감사가 이렇게 있었어요. 할렐루야! 그런 계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터닝포인트, 그야말로 저 갈대아 우르에서 살던 아브라함이 그 터닝포인트가 있어요. 너는 너희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 이름을 창대케 하며 내가 너로 복의 성경 극회 그 한번 복의 근원이 될지라가 지금까지 성경이었고 내가 여기 있는 옆에 성경을 다 찾아봤어요. 제 책에도 새로 쓴 건데 복이 될지라. 근데 거기 보니까 복의 근원이 될지라. 이게 오히려 더 인상적인 해석 같아요. 복의 근원이 될지라. 여기 우리 방송국이 지금 그 사회자가 excuse me 소개를 하는데 다시 한번 주보를 읽어보세요. 확실하게 읽어주기 바랍니다. 시작. 물론 주보 안 가졌어요? 읽어요. 제목을. 복의 근원. 다그시 시작. 복의 근원. 뭐라? 아니 그 한글 잘 못 읽어요? 아니 그러니까 왜 쓴 대로 안 읽고 자꾸 나는 지금 헷갈려서 터닝포인트가 안 되고 아니 복이 될지라 성경에 또 이렇게 번역됐고 옛날에 우리들이 성경을 이렇게 대할 때는 복음의 노 복의 근원이 될지라 했는데 아니 이건 복이 될지라 복음의 근원 그 다음에 아니 노 복의 근원 그 다음에 여기에는 분명히 복음의 근원인데 또 사회자도 소개하면서 복의 근원 야 이게 이렇게 좀 혼돈의 세상에 와 있어요 우리가 할렐루야 여기서도 주님 바라보고 정말 우리가 정신 바짝 차리고 근신하여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삶과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할지니라 할렐루야 하지 않으면 영혼을 빼앗기게 생겼단 말이에요 터닝 포인트 정확히 오늘 제목은 복음의 근원이라고 복의 근원은 아브라함이고 우리 복음 방송은 복음의 근원이 될지라 할렐루야 여기가 포커스인데 오늘 메시지 한마디가 그거예요 복의 근원은 아브라함 거고 복음의 근원은 인터넷 복음 방송 거다 오늘 아침에 이렇게 조깅이라고 합니까 워킹을 하면서 열바퀴를 도는데 제가 언젠가 얘기했는지 모르겠어요. 자랑 아닙니다. 이걸 이렇게 10개를 써가지고 왜냐면 자꾸 바꾸가 돌아갈 때마다 이제 기억력이 이거 두 바퀴 돌았나 세 바퀴 돌았나 이래갖고 한 장씩 넘어가는 거 이게 알겠습니까? 10장 넘어가면 10바퀴가 돌아가는 거예요. 근데 마침 중국 아저씨가 지팡이를 잡고 그래도 살겠다고 열심히 걷고 이렇게 오는데 지금 어차피 열심히 걸어도 언젠가는 당신이 먼저 가든 내가 먼저 근처한 날이 뭐 없지만은 그래도 순서대로 간다는 걸 할 때 가겠는데 이왕이면 천국 가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여기서 한 장을 꺼내가지고 제가 한문으로 뒤에다가 그런 경우를 대비해서 그 요한복음 3장 16절을 딱 써가지고 그 사람 보고 읽으라고 했더니 이 사람이야 얼굴이 갑자기 저 중국에서 온 야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고 하나님을 부인하는 사람들이고 하는 거니까 나는 믿지 않는다 이게 신 이런 거 그러면서 I believe myself 이 80, 90이다 할아버지가 영어도 곧잘해요 자기 자신을 믿는다는 거예요 한 방 탁 얻어맞아가지고 또 이렇게 이제 두 바퀴 도는데 나를 다시 만날까 봐 그랬는지 그냥 들어가 버리더라고요 아파트 쪽으로 저쪽에서 아파트 청소하는 사람이 앞에 한 명, 뒤에 한 명 와요. 앞에 사람은 인사하고 그냥 지나갔는데 뒤에 오는 사람은 그 사람이 거기에 리더야. 그래도 매니저라. 청소.
팀장. 그래, 그 사람한테 전면에는 영어로 써 있으니까. 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 So God so loved the world. 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that he gave his one and only son. 독생자를 주시니 whoever believes 누구든지 믿는 자마다 shall not perish but have eternal life.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으리라. 그런 말 아니요? 그거를 좀 읽으라 했더니 또 이 친구는 알고 보니까 무슬림 부인을 데리고 사는 사람이 돼가지고 나는 종교 두 방을 얻어맞고 나니까 아직까지 지금 멍멍한데 그래도 오늘 정신을 차리고 이제 열 바퀴를 채워도는데요. 그게 이제 복의 근원이 아니고 복음의 근원이 터닝포인트로 오면서 제게 다시 우리가 두 번째 저 사실은 순서가 있는데 먼저 읽어달라 했는데 아마 그것도 이제 하나님께서 때에 나를 불러서 제가 이 마스크를 쓰는 이유도 있어요. 요새 건강이 오장육부를 전부 하나님께서 대청소라고 하더니 이제는 눈, 코, 귀, 발 뭐 이걸 막 건드려가지고요. 눈은 떨리고 안면도 이러고 그래서 이걸 사실은 팬데믹이 무서워서가 아니라 이게 떨리면 여러분들 보기 그래서 내가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그래도 사람도 요새 소셜 디스턴스 좀 거리 두기도 좀 배워야 되고 여러분 입을 잘 눌려야 되는 거 입을 말에 실수함이 없으면 he is perfect man 그는 온전한 사람이라는 거야. 오늘 아침에 두 방 맞았지만은 세 번째는 오늘 여기에 예수를 영접할 것 같은 그런 분이 지금 귀를 쫑긋하고 듣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내가 영적으로 봤습니다. 너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많은 과실을 맺게 하라. 그 과실이 항상 있게 하여 whatever you ask me my father will give to you in my name. 그 과실이 항상 있게 하여 내가 내 이름으로 구하는 모든 것을 얻게 하려 함이라가 탁 붙잡힌게 된 거예요. 우리는 터닝포인트 얘기를 하게 하신 하나님 지금까지 43년 이 길을 이 길로 그야말로 옆도 뒤도 일주일 휴가도 뭐 안식년이고 안식월도 모르고 그냥 43년을 한 길로 달려왔는데 그때까지만 해도 아픈지도 모르고 병원도 모르고 그 좋은 우리 그 교단에 그런 펜션 그 응? 보험을 가지고도 병원 갈 이유도 없었고 아 이게 은퇴하고 나니까 이도 무너지고 몸도 무너지고 오라는 게 병원이고 하, 이것도 떨리고 안에도 다 쏟아냈는데 또 이건 입도 이러고 그래서 그냥 눈이 그러길래 한눈 가지고 천국에 가는 게 낫다고 하더라 이게 없어져 입은 비틀어져도 말은 바로 하라고 하더라. 그러다 보니까 더 열심히 있게 되는데 지금까지는 내가 어떻게 살까를 생각해 왔는지 모르지만 이제는 어떻게 죽을까를 죽을 곳을 차지하라고 이곳이 주의 복음 전하다가 죽는 곳이 될 수 있기를 바라는 겁니다. 이분이 사명을 깨달은 자예요. 거기에 산 재물이 될 때에 열매가 맺혀주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to go bear fruit that will not last. 그 과실이 마지막이 아니라 항상 있게 되는 그 열매가 주의 제단에 산 제사 드린 후에 주의 맘을 주장하여 아멘이십니까? 아멘. If I live to the Lord. If I die to the Lord. So
whether live or die, I belong to the Lord. 내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나니 고로 나는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로다. 할렐루야. 이런 헌신이 없이는 결코 열매를 맺을 수 없단 말이야. 하늘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썩지 아니하면 죽지 아니하면 it remain a single seed.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할렐루야. 사도 바울은 I die every day. 저는 성경을 거기 가로를 비열고 순간 모멘트라고 써놨어요. 내 뭐 난 날마다 중도라가 아니라 순간에 올라온 거 이거 못 누르고 이거 나오면은 마인드 컨트롤. 날마다 죽는다. 왜 사도 바울이 날마다 죽어야 했을까요? 내가 살아있는 나는 하나님께 영광이 돌리지 않고 내가 자꾸 나타나니까. 이것을 깨닫고 살아가는 삶이 터닝 포인트가 될 수 있다 하는 얘기였어요. 그래서 셰익스피어는 합리에서 to be or not to be, 사느냐 죽느냐가 문제로다 됐어 퀘스천 했는지 모르지만 우리는 어떻게 사느냐가 중요하냐, 어떻게 죽을 곳을 무엇을 위해 죽을까를 찾아 발견하는 것이 the third day. 내가 부모로부터 태어난 first birthday가 있는가 하면 영적으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second birthday가 있고 내가 죽을 곳을 주의 복음을 위해서 죽을 곳을 찾는 자는 사명을 발견한 third birthday를 가진 자는 두고 온 조국, 요즘은 이제 더블 내셔널리티, 우리는 코리안 아메리칸 미국 시민권 가지는지만 그 사람은 천국의 시민권을 오늘 다 부여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 생일을 가진 자는 국적이 세 개가 될 수 있다 그런 말이에요. 할렐루야. 내가 그날 거기 갔는데 너는 잘못 왔어. 저 중국 쪽으로 가야 할 사람이네. 이러면 곤란하잖아요. 주여 주여 내가 주의 이름으로 뭣도 하고 뭣도 하고 뭣도 전부 내가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 마지막에 결론이 미리 나옵니다만은 오직 성령으로 되느니라. 할렐루야.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자기를 핸들할 수 있고 남을 사랑할 수 있고 남을 위해서 공개할 수 있고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힘 아니고는 할 수 없는 거고 자기의 힘으로 자기의 재력으로 자기의 지식으로 능력으로 하는 결과적으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않았어. 나는 내가 누군지 도무지 모른다는 거. 오직 성령으로 되느니라. 마지막 결론에 스가랴 4장 6절 하반절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the spirit of God 하나님의 영으로 되느니라. 할렐루야. 오늘 복음의 복이 될지라 복의 근원 복음의 근원 우리가 이게 성경적 신학적 용어 참 어렵잖아요. 은사가 뭔지 은혜가 뭔지 은총이 뭔지 이런 것 같이 복이 될지라 복의 근원 복음의 근원 잘 찾아보기 바랍니다. 복의 근원은 아브라함에게 주신 믿음의 조상 축복의 조상의 얘기요. 난 웬만하면 이 방에서 나가질 않아요. 왜? 저를 초청한 사람을 위해서 좀 마음에 안 드는 부분이 있더라도 그냥 내가 넘어가면 되는지 했더니 아니 내가 처음 어느 방에서 오늘 아침인가 나왔는데 너무 악유를 하는 거예요. 기복 종교니 기니 아니니 하면서 아 필라델피아 네로라고 하는 아 사랑하는 목사님들과 저기 뉴저지에 있는 어느 모양 프린스턴 출신 아무개하고 붙어가지고 막 하는데 나는 가만히 기도하고 있는데 맞기도 하고 틀리기도 하고 틀리기도 하고 맞기도 하고 이거를 나도 한마디 해야 되냐 마느냐 되는데
말에 재갈을 물리라고 위에서는 얘기하지 내가 뭐라고 한마디 섣불리 했다가는 또 이거 파벌 생기게 생겼고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 참고해서 할 수 없이 그냥 그게 나왔는데요. 아브라함은 축복의 조상, 믿음의 조상, 기복종교 아니었다. 우리는 정말로 하나님을 잘 믿으면 복받는다는 얘기하면 기복종교로 자꾸 몰아치는 것도 문제고 그냥 십자가만을 얘기하면서 그냥 울고 불고만이 또 답도 아니잖아요. 십자가가 그렇게 힘들고 무거운 것 같지만 천만에 십자가를 바로 알면은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내 일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갈 수 있는 가벼운 거예요. 할렐루야. 내 짐은 가볍고 내 멍에는 my yoke is easy 아주 쉽고 my burden is light 내 짐은 가벼우니라. 그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다 내려놓으라는데 얘 다 내려놓고 아멘 아멘 다 나갈 때 그걸 다 보따리를 다시 다 짊어지고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다시는 되겠습니까? 아브라함의 축복은 세 가지가 나오더라고요. 내 이름을 창대케 한다는 거요. 근자 어느 사람이 세 종교를 비교를 했어. 이슬람, 유대교, 기독교. 근데 조상이 다 똑같아. 아브라함을 다 조상으로. 답이 거기 있는 것더라고. 여러분들도 자녀 길러봤는지 얼마. 형제들도요. 저렇게 아름답게 언니 동생이 나란히 앉은 데도 있지만요. 동생이 거기 있으면 저쪽 교회로 가는 사람도 많아. 뒤통수가 보기가 싫다나. 이 형제 우애 도시에 와서 나는 우리 이경정 목사님을 경종을 울리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뱅글뱅글 돌다가 왜 해피면 필라델피아 교회냐. 이 필라델피아가 한두 가지가지. 오리지널 필라델피아 형제 우애 도시가 거기라 그 말이에요. 이 원조입니다. 지금 예사 사람이 아니오 무슨 백두혈통 김정은이가 아니라니까. 여기는 필라델피아의 기독교 중에서 장로교의 본산이 필라델피아입니다. 아니 여보여 저기 이세 아들을 갖다가 보니까 잘생겼고 뭐 기름 부으려 하니까 아니다 기다 하다가 이거 없냐 했더니 짜투리 저기 하나 있다고 하잖아. 경종이라고 그러더나 다이시라고 그러더나. 그러고 다가 그냥 사무엘이 감동이 와서 부어버렸잖아요. 난 그렇게 보는 거야. 아멘. 아멘. 그 복의 근원이더라고. 복음의 근원. 할렐루야. 아멘. 그의 이름이 그렇게 유명한 이름이에요. 어느 사람이요. 나도 저 종교를 하나 만들겠다고 임금한테 결재를 받으러 가니까 너도 죽었다가 살아나 보라고. 그럼 내가 너 종교를 인정하겠다고. 그 사람은 기독교 부활신앙이 있는 것 같아. 아브라함은 그 이름을 창대케 한다고 했어요. 우리 복음방송의 이름이 5대왕 6대주에 널리 멀리 알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는 오장육부를 다 고치면서 피를 다 쏟아내고 막 이것도 떼내니 저것도 떼내야 하는데 그때 내게 주는 영적인 은혜는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그랬잖아. 5대왕 6대주를 바라보라 그러더라고요. 오장육부를 다 내려놓고 쓸개가 없어야 오대왕 육대주가 보인다는 거예요. 안경 쓴다고 뭐 멀리 만원경 쓴다고 보이는 게 아니다. 그 동네는 할렐루야. 아멘.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그는 그 이름을 창대하게 하며 큰 민족을 이룬다는 거야. 어느 날 아들 하나가 없어서 벌벌 떠는 아브라함을 데리고 나가더니요. 하나님도 참 짓궂으신 분이시니 하늘의 별을 보라 땅의 모래를 보라. 아 이러더니 하늘의 별과 같이 땅의 모래와 같이 너를 내가 축복하리라. 왜 아멘 안 해요? 아멘. 뭐 전부 이제 뭐가 끊겼다고? 하나님 여러분 그러냐 그런 말고 영적으로 왜 마리아가 막 영적으로 애를 낳았다는 얘기 들어봤잖아요.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태어났다고. She was born, Virgin of Mary.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났다고 하잖아요. 우리 주님이. 여러분들은 지금 그런 아이를 지금 머릿속에 상상하는 거 말고 그건 그냥 믿음으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을 구원을 얻으리라. Believe you will save you and your household. Whoever calls in the Lord,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you will save. 주의 이름을 다 같이 부르는 자는 박수치면서 구원을 얻으리로다. 할렐루야. 그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로다. 할렐루야. 그래서 아브라함은요 그 이름이 창대케 되고 또 뭐예요? 번성의 축복을 받은 게. 더 중요한 건요 너희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 땅 따라합시다. 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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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땅. 아, 이 땅이 땅 올 때 땅 뭐가 오는 거 아니? 주여, 양 3층 선교관 아니라고 수고도 가는데 아버지 이 땅을 금년 내에 등기 내게 해주세요. 할렐루야. 아이 땅 오더라니까. 그래야 복음의 근원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나는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전하고 싶지 뭐 연구해서 뭐 이런 거 아니요. 저분이 들려주는 얘기를 전하는데 뭐 앞뒤가 많이 정 이런 소리 하는 거 아니요. 난 사실 저거 하는 거 원치도 않아. 얼굴도 뭐 하기사 얼굴 나가는 거야 뭐 인물 이 정도면 뭐 좀 하겠지만 그러면서 아브라함에게 동서남북을 바라봐라. 내가 긋는 것마다 다 땅을 너에게 주겠다는 거 아니에요? 이거 여러분 축복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민족이 대표적인 회당에 딱 가면요 오른쪽에는 시오니즘이 있어요. 정치적으로 전부 이스라엘을 향하는 정치적인 이슈 표가 있는 거 하면 왼쪽에는요 랜드 포제션 랜드 반드시 그들은 돈 벌면 주시는 땅에다 묻는 거예요. 땅을 사는 거예요. 땅을 사 땅을 사. 나는 서초동에서도요 정말 땅 한 평 없이 낭주에는 야 그 뭐야 여기 상가 하나 한 평에 뭐 3천만 원씩 할 때 거기에 이제 본당 꾸리고 교육관 꾸리고 선교관 꾸리고 이제 한참 할 만하니까 땅, 오, 주여, 그냥 미국 땅으로 보내가지고 지금 여기 왔는데요. 내가 이, 여기서도 그걸 생각을 했어요. 아까 터닝포인트 얘기했지만, 내가 지금 이제 70, 이제 5세를 바라보고 있는데, 70이 딱 되어서 한국에 내 소속된 대한예수교 통합 측 그 노회를 갔더니, 목사의 족보는 거기다 있습니다. 내 이름이 그거 간사가 이제 부장이 돼가지고요. 아주 이제 직원을 몇 명 거느리고 있던데, 아, 목사님, 선교사님, 나의 호칭이 선교사요. 내가 알고 보니까 난 내 아이덴티가 뭐냐면 미국 선교사라니까. 어느 사람은 가나 선교사로 갔지만 나는 미국 선교사로 왔더라고. 그래서 내 아파트에 지금 내일부터 인구조사 들어가기로 했다니까. 어느 나라에서 온 사람 그 안에만 해도요 다민족이. 근데 나는 종교가 없습니다. 나는 내 I believe myself 하는 저 중공인이 없는가 거기다 있더라고. 보니까 다민족 다문화 선교할 수 있는 복음 방송이 그냥 여러 나라 말로 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 땅을 조카 롯하고 오히려 싸움이 벌어져서 가지고 다투지 말자고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하고 우하면 좌하자고 하는데 이 웬만하면 그 백발이 성승한 큰아버지에게 좋은 땅 가지라고 하고 나는 아직 젊었으니 돌인들 무거우랴. 혹시 아는가? 이고진 천을그니 진보서 나를 주 이라야 되는데 이미 지가 기름진 땅 소할 땅 저 요단강비가 쫙 그걸 지가 차지하고 박토를 갖다 할아버지 뻘 가는데 지가 그래도 하나님 오빠의 재단을 쌓으니까요 왔다 갔다 하다가 비둘기 그거야 각을 안 떠가지고 그냥 솔개만 왔다 갔다 하는데요 요만한 눈꽃만한 죄도 남아있으면 성령이 들어갈 데가 없어. 믿습니까?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아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그 연락을 하시고는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내가 긋는 땅을 다 내게 주겠다고 축복했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
복음의 근원 복음 방송이 되어서 그 이름이 온 천하에 알려지고 지구까지 생기는 지구까지 생겨서 5대양 6대주의 곳곳에 복음 방송이 다 그것을 꼭 내 소유로 하려고 하지 말고 아까 형제 얘기했지만 How good present it is when brothers live together in unity.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가. 이 도시에서 이게 마지막 복음이단 말이야. 전 세계 어느 곳에서도 진정한 복음의 진원지는 미국, 펜실바니아, 필라델피아 이곳에 있음을 형제 우애의 도시에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라는 겁니다. 아멘. 하나님을 알고 나면 반드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뜻대로 살게 되어 있지만 두 번째 성경의 가장 큰 문제는 에덴 동산의 아담의 사건이 아니라 하와의 사건이 아니라 가인과 아벨 형제가 예배드리다가 제사드리다가 받으시고 안 받으시고 열납하고 열납하지 않는 그 차이로 온 세계에 1차 대전, 2차 대전 다가올 아마겟돈 전쟁까지 이 원인을 다 분석하고 풀어헤치는 것. 이 필라델피아에서 복음의 근원이 다시 형제 우애로 검은색, 하얀색, 노란색 그런 게 아니라 지저스 블러드 예수의 보혈로 깨끗함을 입는 그 은혜 속에서 하나님께는 영광 우리에게는 진정한 평안과 평화와 화목이 있는 사랑의 공동체 오늘 기도와 같이 동역자들과 먼저 하나 돼서 이 일을 이루어나가는 새로운 터닝포인트의 출발에 이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라면서 오직 성령으로 되느니라 기도하여서 성령의 능력받고 이러한 많은 열매가 주렁주렁 맺혀지는 은혜가 우리 모두의 결단 속에 함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